이상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점수나 등급이 아닌 파급 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단연도 예산 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도전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